독일,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헝가리,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로마니아 이렇게 8개의 나라를 통과하면서 강의 길이가 2850km 아주 길죠. 그중에 미스라페스트가 단일공항이 통과하는 도시 중에 가장 아름다웠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일공항의 진주다 이런 얘기를 하죠. 네, 일단 왼편 국회의사당을 보시고 고틱 스타일로 뾰족한 첩탑들이 크고 작은 첩탑들이 되게 많은데요. 이 탑들이요. 총 365개입니다. 네, 1년을 끝나는 숫자. 그래서 정말 애국심이 듬뿍 들어간 국회의사당은 저녁의 조명과 함께 마치 황금으로 건축을 해놓은 것 같은 착각이 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래층에 그 아치 모양으로 이제 동글동글하니 이렇게 그 기둥들을 펼쳐지는 그 사이사이 아치 모양의 사이사이의 돌 조각상들이 많거든요. 이게 사람들을 조각해 놓은 거예요. 네, 한 바퀴 앞뒤로 다 둘러서 총 88명이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헝가리 역사 속의 모든 위인들을 이렇게 88명의 위인들을 하나하나 조각해서 외관을 또 장식하고 있는 예, 그런 모습이죠. 네, 왼편 오른편을 부다쪽 보세요. 녹색의 쌍둥이 탑을 하고 있는 바록 스타일의 성당 안나 성당이 있고요. 이 양파 모양의 그 탑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록 스타일의 성당이에요. 네, 그리고 앞에 갈색의 고틱의 종탑을 드러내는 이거는 성당이 아니라 교회. 네, 칼뱅 교회거든요. 하지만 19세기 말에 건축된 개신교 건물 칼뱅 교회가 이 갈색으로 예, 헝가리의 전통의 느낌을 약간 가미시켜 네오고틱 스타일로 건축된 교회입니다. 그 언덕 위에 조금 전에 우리가 부다 성을 봤을 때 낮에 어휘 요새 그리고 주강에 750년의 역사라고 있는 마처시 성당 마처시 15세기 헝가리의 최고의 역사를 이뤄냈던 마처시 왕이 왜 자리를 만들기로 원했냐. 본인은 오른편 부다 지역에 거주했는데 아버지는 왼편 페스트 지역에 머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까운 거리를 두고 날씨가 굳어서 이 강을 못 건넌 것 때문에 아버지가 위독한 상황에 강을 못 건너요. 결국은 아버지의 인종을 보지 못하죠. 이 사연 때문에 이 두 지역을 연결하는 다리를 내가 만들겠다 하는 이런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사람하고 있는 로맨틱 스타일의 건축물이 보이고 있는데요. 비고도 공연장입니다. 이 비고도 공연장은 1867년 무도의 장소로 건축이 되었었는데 이렇게 음악회 공연장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가 또 저곳에서 공연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앞에 있는 흰색 엘리자벳 다리는 오스트리아의 왕비 엘리자벳 예, 이제 비엔나 가시면은 듣게 되는 아름다운 스위스라고 하는 왕비의 얘기를 들으실 텐데요. 이 오스트리아의 왕비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헝가리가 이제 오스트리아의 지배를 200여년 이렇게 지배를 받고 바로 이 엘리자벳 왕비 시절에 오스트리아로부터 주도권을 돌려받게 되죠. 뿐만 아니라 엘리자벳 왕비에는 왕비는 헝가리에 많이 10년에 초대 왕 이슈 두관이라는 왕이 교황으로부터 왕관 받고 캐톨릭 국가로 출발했을 당시 초대 선교사로 왔던 신부님이신데요. 그때 당시에 이 종교를 반대하는 헝가리 사람들에 의해서 술통에 갇혀요. 오크통 술통에 갇혀서 바로 저 언덕 정상에서 굴려집니다. 그래서 이 술통이 굴러서 단위공항으로까지 빠지면서 순교하게 되죠. 이 오른편에 있는 언덕은 그래서 이분의 이름으로 겔리르트 언덕 이렇게 불리고 있는 언덕이죠. 근데 왼편에 그 단위공항을 이제 통과하며 일주일 정도를 여기서부터 독일까지 또 독일에서부터 이곳 부다페스트까지 예, 단일공항을 끼고 있는 그 영화가 막 시작되는 장면에서 바로 이 자유의 다리가 이 클로즈업 되면서 영화가 시작되거든요.
네, 되게 분위기 있는 다리, 자유의 다리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유의 다리 왼편 패스 쪽으로 큰 건물이 조명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저거는 19세기 말 세관 건물로 당시에 건축이 된 겁니다. 그때는 이 다뉴강을 통한 여러 나라를 통과하고 있는 강이니까요. 이 강을 통한 무역들이 아주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던 시절이었고요. 그래서 바로 이곳 강변에 무역선들이 많이 들어와서 바로 이 세관에 바로 정박을 하고 물건들이 내려지고 이제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웅장한 세관 건물로 건축된 건물이고요. 이 나라가 이제 공산 사회주의 시절이 되면서 이 건물은 세관이 아닌 코르비누스 경제대학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헝가리의 최고의 경제대학이에요. 코르비누스 경제대학. 예. 그리고 오른편을 보시면 20세기 초반에 만들어진 온천 호텔입니다. 아주 유명한 온천 호텔, 온천 호텔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오른편에 갈색 도자기 지붕이에요. 저것도. 오래된 건물은 부다페스트 공과대학 건물입니다. 예, 부다페스트 공과대학은 또 헝가리의 최고의 공과대학이죠. 예, 오른편 부다 쪽은 헝가리의 최고의 공과대학이, 왼편 패스 쪽은 헝가리의 최고의 경제대학이 이렇게 양편으로 서로 마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 공과대 출신의 노벨 수상자가 네 사람이 나왔어요. 네 사람의 노벨 수상자를 배출한 공과대학, 지금 오른편에 드러나죠. 이게 부시가의 마지막 건물이에요. 네, 이쯤에서 저희 배는 서서히 이제 방향을 바꾸죠. 뱃머리 쪽으로 이 패스 쪽이요. 예, 패스 쪽에 그 유리 건물로 조명이 들어와 있는 아주 특이한 건물이 보이죠. 이거는 그 최근에 그러니까 11자 모양의 건물이 이렇게 쌍둥이 건물로 건축이 된 건물이 뭐냐면 세관 건물 바로 가까이에 있는 건물로 이 창고로 건축되었던 거예요. 예, 19세기에 그 창고로 건축됐던 건물을 그 11자 모양의 그 사이에다가 이 유리 건물로 이 고래 모양으로 덧붙여서 이 건물들 사이로는 고래의 꼬리가 위치하고 있고요. 앞편으로는 고래의 머리가 위치하는 그런 모습으로 고래 모양으로 유리 건물이 신축된 겁니다. 덧붙여서. 네, 그래서 이거는 헝가리 그 문화센터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장소죠. 그 문화센터를 설명하는 가운데 배가 완전히 이제 방향을 바꾸고 저 앞에 펼쳐지는 노을빛이 정말 환상적이네요. 이제 점점 더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 어두워지는 이 야경의 모습을 이제
감사합니다.